지상 쪽은 당분간 특경대 쪽에 맡기고 이제 다시 지하 쪽의 작전을 시작하자. 현재 이리나가 저격 포인트에 매복한 채 다가오는 자들을 모조리 활로 저격하고 있어. 워낙에 통로가 좁아서 저격을 피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야. 게다가 화살의 관통력도 뛰어나서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방어가 불가능해. 아무래도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아. 한 명이 미끼가 되어서 이리나의 저격을 유도하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이리나에게 접근하는 거야. 물론 이럴 경우 미끼가 되는 쪽의 위험 부담이 높아지겠지. 민첩성이 높고 동체 시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게 늑대계 팀의 나타 대원이라고 생각해. 나타 사부 말이군요. 확실히 나타 사부가 적격일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부가 위험해지면 안 되는데 트레이너 씨가 허락해줄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이건 오히려 트레이너 씨 쪽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야. 이번 임무를 성공시키면 지난번의 폭행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조건을 걸고 말이지. 내색은 안 해도 트레이너 씨는 나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됐으니 너는 이리나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맡아줬으면 해. 나타에게는 이미 트레이너 씨가 작전 내용을 설명했을 거야.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볼 일도 없으면서 말을 꺼낸 건 아니겠지? 또 너냐? 작전 설명이라면 해줄 필요 없어. 이미 꼰대한테 칠낼 만큼 들었으니까. 사부, 괜찮겠어? 이거 되게 위험한 작전 같던데. 내가 싸워봐서 아는데 이리나 씨는 아주 강한 상대야.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새 눈앞에 화살이 와 있다고. 넌 입으로는 사부사부거리면서 나를 못 믿는 거냐? 내가 그까짓 활잡이한테 당할 리 없잖아. 안 그래? 역시 사부야. 난 사부만 믿을게. 너야말로 똑바로 하라고. 거치적거리지 말고 말이야. 너 확실하게 그 여자의 숨통을 끊을 수는 있는 거겠지? 숨통이라니. 그냥 체포만 하면 안 될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 여잔 널 죽일 기세로 공격해올 거야. 그런데도 상대의 목숨을 신경 쓰겠단 거야? 닥치고 죽일 각오로 싸워. 안 그러면 너 죽을 거야.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내가 실수를 하면 사부도 위험해질 테니까. 내가 죽는 것도 싫지만 사부가 죽는 거 더 싫어.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내가 아니라 네 걱정이나 하라고. 너랑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을 하고 싶다고. 함정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건가? 왔군. 작전 내용은 김희정 부국장에게 들었겠지. 그럼 곧바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집중하도록. 램스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그럼 작전의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현재 이리나가 위치한 저격 포인트는 격리구역 너머의 실험실로 추정된다. 그녀는 그곳에 틀어박힌 채 다가오는 적들을 모조리 저격하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이리나뿐만이 아니다. 격리구역에서 실험실까지의 복도에는 많은 숫자의 차원종들이 배치돼 있다. 우선은 본격적인 작전에 앞서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 이 길로 출동해서 그들의 숫자를 줄여주기 바란다. 난 나타의 출동을 준비시키고 있도록 하지.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